뭐 다큐멘터리? 이번 학기 복학했어요. 과제예요. 이방인 다큐 찍어 제출하는 게. 네가 언제부터 학교 다녔냐? 이분이 이방인이시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쪽이 통역. Hello. 이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. 짧게 하자. 이런 게 말이죠. 나와 있는 대로 다 불러드릴 수가 없고요. 그쪽에 전화를 해보고, 그쪽에서 보겠다는 의사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. 응? 아니, 뭐야, 그게 지금? 통역 다한 거야? 아니, 뭐, 이걸로 표현이 나도 돼? 아니, 너 그렇게 하려면 통역하지 마.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할게. 노. 응? 무조건 노. 언더스탠드. What the fuck is wrong with Korea? I just don't get this shit. How does the government prevent a kid from finding his mother? This place is fucked up. I never had a choice. 그래도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. 아, 이게 뭐야? 뭐 그렇게 또 짧아? 어? 너 이상해, 아까부터. 너 진짜 통역 맞아? 어? 이게. 아니, 왜? 박 형사님 지금 뭐해? 지금 이 사람 막 눈물 흘리는 장면인데 감정 다 깨졌잖아. 눈물. 어? 아니,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눈물 연기를 하고 그래? 나 방수연이야. 내가 미리 주문하고 찍겠어? 그냥 찍겠어?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도 있고 이렇게 어려워.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뭐 빨리 해. 다시 뭐 어떻게? 뭘 어떡해. 다시 가야지. 이런 저기, 박 경우는 형사님? 말이죠. 대사 하지 마요. 어색하니까. 아니 그 대사 두 마디 있는 걸 그걸 빼려고 앞에 내가 잘할 수 봐. 있는 건데 자, 순경 언니부터. 대사 딱두 마디인데. 큐. 이런 게 말이죠. 나와 있는 대로 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. 전화를 해보고 그쪽이 보겠다는 의사를 얘기해.